이게 이런 얘기까지 진짜 다 하고 할 줄 몰랐는데 저보다 한 살 많았어요.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고3 때 친구한테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였는데? 난 잠. 나도 잠. 일단 잠. 필요학? 잠. 나는 게임. 게임하는 걸 워낙 좋아해가지고. 게임 뭐 했는데? 축구 좋아해가지고 피파도 했었고 뭐 핸드폰으로는 축구, 농구, 야구, 게임 다 있었어요. 잠깐 배틀그라운드에 갈 뻔했다가 애들이 넌 하면 안 된다. 넌 하면은 대학교 못 갈 수도 있다.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애들이 말렸었고 수능 끝나고 서울대 면접 보고 나서 그걸 처음 했던 기억이 있어.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나게 하고 있는데 지금도? 살짝 끊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어. 나는 잠 말고도 인간관계가 조금 연애했구나? 아니 한 학년에 130명짜리니까 등급 경쟁이 되게 치열하단 말이야. 모의고사 때는 뭐 으쌰으쌰 하는 같이 대학 가자 이런 분위기가 됐어도 내신 기간에는 그게 절대 안 되지. 뭐 야, 진짜 벽에서 밀칠 것 같아 내가 보기엔. 게다가 또 내가 1등을 몇 번 했고 그러니까 견제가 좀 많이 들어왔어. 나 중학교 때는 누가 나 책도 훔쳤던 것 같은데? 나에 대한 헛소문도 되게 많이 돌아다니고 악담 많이 돌아다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극복하는 게 조금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어. 전 할 말이 없습니다. 저는 여기 와서 이런 말 처음 왔는데 되게 별걸 다 털어놓고 가. 원래 이래요. 원래 이래. 원래 이래. 아, 제가 고2 때부터 이제 고3 때까지 1년 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처음에 사귈 때는 오히려 성적이 제일 잘 나왔었어요. 고등학교 3년 다니는 내내 가장 잘 봤던 시험이었고. 사랑의 힘. 네, 뭐 그랬다고 합시다. 그런데 이제 그 뒤로는 사실 평소보다 조금 떨어지더라고요. 시간을 그쪽에다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이 적어지는 것 같아요. 그 아픈 질문을. 고3 1학기 중간고사가 이틀 남았는데 헤어졌었거든요. 그때. 그때 멘탈이 되게 많이 흔들렸었는데 근데 또 그 한편으로는 또 도끼가 생기더라고요. 고3 내내 그 도끼를 가지고 해야 됐다 그래야 되나? 갑자기 막 생각나고 그럴 때가 있어가지고 그럴 때 좀 힘들고요. 연애는 하지 마세요 그냥. 이게 이런 얘기까지 진짜 다 하고 할 줄 몰랐는데 저보다 한 살 많았어요.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고3 때 아니 그러니까 고2 때 사귀었으니까 고3이었죠 그분은. 그러니까 이제 고3 때 사귀었을 때 대학교에 간 거죠 그분은. 나도 연애설 풀고 싶다. 오빠 어떡하지? 좋아하는 애한테 고백하고 까여가지고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었죠. 어떤 영어학원에서 약간 썰프로 돼요. 영어학원에서 내 펜이 떨어졌는데 걔가 주워주는 거야. 여기 이러면서 그거에 반한다고? 오 근데 약간 영상편지 한마디 영상편지요? 10초 줄게. 여기 지금 막 핑크색 뭐 이런 거 막 하실 거죠. 구름 같은 거. 잘 살고 있니? 잘 살고 있더라. 어 이거 페북 친구인데 아 그걸 아직도 그 근데 잘 갔다 오고 아, 안녕 아하 어떻게 게임을 이제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자제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. 그래서 핸드폰을 아예 최대한 안 보려고 노력했어요. 그래서 이제 시험 보기 한 3주? 2, 3주 전부터는 PC방을 아예 끊었었고 시험 끝난 날 가서 애들이랑 신나게 놀았던. 나는 잠은 일단 대책이 없으니까 키높이 책상에 서서 공부도 해보고 다리 R 누르면 아프잖아. 아 맞아. 거기를 이렇게 한번 찔러가면서 공부를 해보기도 하긴 했는데 지금은 상상 안 가지 근데 진짜요. 근데 안 되더라고. 그래서 커피 진짜 많이 마시고 아, 그때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는데 그래도 졸리면 자야지. 저 같은 경우에는 막 마카스에다가 바운티 우유 섞은 저 스누피 되게 좋아했어요. 스누피 커피 우유. 아 무너지지 않아. 너무 많이 먹는 건 안 좋다고 생각을 해. 다음날 속 울렁거리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그 다음 하루가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카페인 음료는 하루에 하나가 적당하지 않나라는. 3학년 1학기 내신 기간에 너무 아침에 가서 졸리니까 편의점 커피를 하나 사서 마시는 게 루틴이었는데 내신 기간 끝나니까 위장이 다 망가진 되게 힘들어.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조심하긴 했지만 그래도 커피는 못 끊겠더라고. 쪽잠 자고 5분 10분 자는 습관 들이면 그게 되게 야자할 때 졸리면 한 15분 다다 일어나면 되게 개운해지고 중도 잘 돼요. 네, 문제는 이제 5분 자려고 이제 했는데 일어나니까 막 2시간 지나 있고 이런 이제 멘붕. 저는 자이 스토리에 여진구 오빠 사진 이렇게 붙여놨었어요. 아, 오빠요? 응 오빠. 2살 오빠. 근데 그 오빠. 나랑 동갑이야? 난 뭐하고 있냐 지금. 한 번이라도 문제집을 더 꺼내보려고. 우리는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몇 명 있었어. 막 책에 뭐 트와이스. 트와이스가 나 고3 때 데뷔했어. 자꾸 저를 세대 차이 느끼게 하네 나를. 아,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세대 차이가 객관적으로 있지. 닥쳐. 이런 장애물을 넘지 못해서 망한 경우를 본 적이 게임 하다가 성적 떨어진 애들을 진짜 많이 봤어요. 애들이 첫날 끝나고 나서 12시에 시험이 끝나니까 6시까지 PC방에 있다가 6시부터 공부를 시작한 애들도 있었어.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성적이 나오기가 힘든 것 같고 연애하는 애들은 헤어지고 나서 갑자기 학교 막 며칠 안 나오고 이런 애도 있어가지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었었던 것 같아요.
현생이라고 하죠, 보통. 현재 나의 생활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. 그냥 들숨의 오빠, 날숨의 오빠 이거니까. 그래서 진짜 아마 고등학교 3학년 때 덕질을 시작하시면 정말 힘들 거예요. 설날이나 추석 때 아육대 이런 거 하잖아요. 아이돌 육상 체육대. 이런 데 가서 잘한다. 좋아하는 간다고? 가서 그 오빠한테 도시락 한번 직접 받고 심쿵사 해가지고 그 이후로 공부에 집중을 못했던 친구가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여 능력과 좋은 장을 가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롤에 애들이 많이 빠지더라고. 그렇게 학교 저기 보충 수업 째고 PC방 가고 막 이런 애들도 봤고. 고등학생, 중학교 학생들에게 한마디. 아 이거 내가 해도 스트레스 푸는 정도지 공부에 지장 없겠다 싶으면 해도 되는데 내가 이걸 해도 될까 싶으면 하지 마요. 아 맞아. 고등학교 때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. 나 이거 하면서 공부 충분히 할 수 있어라고 하시면 뭐 시간 5대 5로 나누면 되겠지 하는데 분명히 본인이 시작한 게 10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. 그냥 하지 마.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게임도 적당히 선 지키면서 하시고 연애는 하지 마시고. 그쵸. 고3이신 분들은 대학교 가서 연애하셔도 되는데 대학교 가서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긴다는 말은 다 거짓말. 어떻게 없애요? 없이 어떻게 살아요? 막 금단 증상 있으면 어떡해요?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없애고 일주일만 지나면 잘 지내요, 애들 다. 저는 애초에 습관이 안 들어가지고 스마트폰 대학 가면 사준다 그랬고 나도 TV 없애버렸고 애초에. 너 피처폰 썼지?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피처폰 다들 쓰던데? 그리고 애초에 저 같은 경우에는 갇힌 환경에 일부러 들어갔잖아요. 기숙사를 들어갔으니까 일부러 스스로를 가두는 거지. 공부밖에 못하도록. 비율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장애물을 물론 이렇게 아예 무시하고 공부를 하고 이런 게 되게 힘들 수 있지만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또. 포기할 수 있지. 없어. 에이. 한 최대한 30대 70의 비율만이라도 좀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. 공부 70. 70이 아이돌?